이것도 붙여주시면 큐티 섹시라고 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민입니다. 네, 또 이렇게 생일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 주까지 이번에는 생일을 거의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막 생일을 챙기는 편은 아니었어서. 근데 저기 멤버들이랑 친구들이랑 계속 상기를 시켜주더라고요. 생일 축하, 너 생일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해서 생일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멤버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벌써 축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새롭고 신기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기 전에 여기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자축을 해야 되는데요. 자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 멤버들이랑 연습하다 와서 별로 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머리도 땀 다 젖어가지고 그냥 묶었어요.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렌즈도 안 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아직 교정 안 했습니다. 뭐라고 쓴 거지? You are my 이런 와우. 여러분 이게 뭐게요? You are my 필터는 알겠는데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박필터? You are my 박필터. 네. 준비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You are my 박필터. 이런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빠라바바바바바바바바. 역시 또 센스 있게 초는 또 하나만 꽂아서 또 야이 자축 자축을 하게 됐는데, 원래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자축을 또 하게 됐네. 또 노래를 틀어야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송. 예. 제일 위에 거를 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장난은 위험하니 어린아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불 붙이는 거는 어른이 할 일입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나 이거 잘하는데 왜 안 되지? 이 불량아이가? 와! 다 껐답니다. 오이. 오이. 이 자축을 또 아, 축하해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온 진심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안 빌었기에 지금 빨리 빌겠습니다. 오케이. 자, 손까지 빌었고. 아이, 자꾸 이거 올 때마다 이거 계속 어색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들과 그리고 어떤 축하들을 해주셨는지 잘 다는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 회사분들께서 아미 여러분들이 이런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줬어요를 얘기해 주셔서 정말 제가 받지 못할 너무 과분한 사랑과 축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까지나? 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너무 과분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원래 좀 일찍부터 이제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뭔가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를 조금 어색해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1년에 두세 번 보면 많이 본 거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제도 이제 부모님이랑 있었고 오늘도 이제 부모님께서 오셔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되게 어색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좀 그 멤버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축하를 받고 시간 되면 술도 한잔하고 이제 그러는 게 다였는데, 가족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되게 행복했었어요. 네,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가족에 대한 이런 뭔가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이게 어려서 그럴까요? 좀 늦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알아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오구오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또 이미 알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뭐 저처럼 좀 어색한 게 있었다면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너무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일 끝나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분들인데, 친구분들도 아미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일 일 끝나고 꼭 찾아가야 된다고, 방송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아미라는 말을 언급을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도 막 장난치면은, 누가 저한테 장난치면 친구들끼리 막 너 그러다 아미한테 큰일 난다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엄청 막 서로 장난치고. 아무튼 머리가 많이 길었죠, 여러분? 사실 좀 이번에 생각 없이 좀 길렀는데, 제가 이렇게 길러본 적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길게는 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길고 있었어요. 네, 이제 또 우리 콘서트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죠. 너무 길어서 정리 한번 해야 되고. Happy birthday, dear JIMIN. Happy birthday to me. 네. 아, 참. 멤버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한 명만 와줬으면 좋겠다. 아. 사실 생일이라고 뭔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실 생일을 항상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이거를 빌미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축하에 대한 감사, 이거 두 개 때문에 생일이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낳아주셨는데. 이상하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뭔가 저번에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대화를 하고 돌아갔었는데 잠깐의 텀이 생기면은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근황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요즘에 일하고 매일매일 유산소를 했어요. 밖에서 뛰는 거를 일과 마무리처럼 매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유산소나 뭔가 러닝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한 지 한 2달 좀 됐는데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2달쯤 됐나? 일단 기분 전환도 되고 몸도 너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체력도 오르고 그리고 굳이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할 때 뭐 행복해야 된다든지 좀 기분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꼭 이유를 붙여서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뛰게 되고 네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듣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져서 약간 일과 마무리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제 일상 이제 일하고 콘서트 준비하고 뭐 계속 그 삶에서 밖에서 러닝하고 유산소 하는 것만 추가했는데 조금 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은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원래 300만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셨었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긴 머리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 없이 길렀는데 차차 정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머리를 정리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민 트라이얼 애교? 사진 찍고 싶다. 잘 찍으셨기를.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조금 가까이서 봐야 댓글이 보여서 가까이 있겠습니다. Touch your hair back, Jimmy. 왜요? 아, 이제 들어오셔서 못 보셨나? 아, 못 들으셨나? 아, 저는 요즘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슨 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러닝 루틴은 진짜 좋아요. 진짜 그건 여러분, 나는 추천. 여러분들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다 에너지를 쓰니까 조금 평소에 좀 그래도 옛날에는 엄청 업이었으면 이걸 좀 낮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죠. 아, 이게 예전보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가 이게 더 어렵네. Every day. 여보세요? 뭐하고 있니? 운동이 안 끝났니? 운동 끝나면은 나의 생일 축하를 도와주겠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어색하죠? 예? 아, 이거 스피커 해도 돼요? 뭐가 어색한데요? 예,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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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주세요. 언제까지 할 건디? 저요? 아, 저는 밤샐 계획이요? 아니에요. 부모님도 뵈야 돼서. 여기 있다가 이제 좀 이따 가야죠. 아, 지금 운동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거 다 끝났을 텐데.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나 이제 너무 무리하면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몸 다 없어졌어. 다시 운동해야 돼. 아야. 지금 잠깐 가죠? 아,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네. 네. 동생. 여러분들이 너무 아끼고 귀여워하는 막내 정국이가 여기 와주신다고 합니다. 저의 생일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JK 와준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옛날로 왜 돌아온 거지? 저 카메라도 어색하네. 예전에는 촬영장에 있으면은 메이킹 찍어주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는 것도 되게 어색했는데, 그게 어색해서 막 그 앞에다 대고 센 척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사실 어색하면 어색하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 왔습니다. 제게 뭐야? 예. 안녕하세요. 아, 제게. 아, 제게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불 붙였어요? 아, 예. 여기 잘 줄게요. 어? 이거 안 됐는데 나는? 형 못하는 거야.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자, 잠시만 연출 좀 할게. 어, 불 꺼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 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확실히 JK 씨의 힘이 크네요. 예? 아, 이 머리 잘랐거든요. 귀여운데요? 아니, 근데 딱 우리 콘서트 때 좀 이 귀여워 보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귀여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그런 거였어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변화를 주면.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못 본 걸로. 아, 그렇게 되나? 못 본 걸로. 아, 팬들 다 모른 척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못 본 거예요. 못 본 걸로.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아, 그냥 요즘 제 근황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네. 요즘 계속 일하다가 제가 요즘 유산소를 매일 뛰잖아요. 아이. 그런 것도 얘기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주고 있었고. 시민씨, 카메라 각도가 이게 뭐예요? 아, 뭐 일어서셔가지고. 아이, 주인공이 제가 아닌데. 사실 제가 좀 나오기 위해. 네. 오늘 뭐 맛있는 거 뭐 드실 거예요? 아,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또 어머니가 밥을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 어머니 밥을 또, 집밥을 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겠죠? 맛있겠네요. 제가 또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또 그 지민이 형의 어머님의 그 김치는 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확실히 굉장히 음식을 잘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주 못 먹었는데 오늘 한번 실컷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색해 보이시네요. 네. 안 그러세요? 아, 저는 뭐 하긴 뭐 그런 재미죠. 그런 묘미죠. 어색한 재미? 네. 아, 저는 그래도 옛날에 그냥 잘 얘기하고 그랬는데 호텔에 있을 때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라이브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좀 자주 못 찾아뵙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화면 안에 이제 당신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안도감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곧 나갈 거예요. 안 돼요. 운동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 아, 유산소 하자. 아무튼 여러분들. 안 돼요. 왜? 아니, 아, 왜? 아니, 멘트 하려고. 아, 오늘 이 작고 소중한 지민이 형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전 뭐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죠? 아 맞아요. 그 뭐야 생일 선물 저기 지금 배 타고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경을 닮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멘트를 이제 하고 현실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아 제가 그 뭐야 이때까지 멤버들의 생일 선물을 잘 못 챙겼는데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었죠. 네, 챙겨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올해는 꼭 제가 좀 시간 내서 좀 멤버들의 선물을 직접 골라서 정성을 담아 선물을 해보고 싶네요. 사실 올해면은 이제 저랑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번 오는 생일들 다요? 그죠. 저도 이제 내년에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내년에요? 네, 할 생각이었거든요. 허비 형이 또 지민이 형한테 또 생일 선물 저한테도 주고 받았죠. 남준이 형한테도 주고 허비 형 진짜 천사입니다. 허비 형 천사죠. 네. 아 근데 저기 뭐야 지영도 선물 주시고 버섯을 그냥 맞네. 한 박스를 그냥 송이버섯을 그냥 갑자기 이만한 거를 그냥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제 아미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멤버 다 너무 사랑하니까 캥거루예요? 네. 형 오늘은 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잡아. 이거 뭐야? 제목이 뭐야? V앱. 지민 씨 등장. 그래, 지민 씨 등장이잖아요. 지민 씨가 생일에서 그거죠. 그 주인공. 아무튼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아미 여러분과 지민 형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오늘 저기 지민이 형 생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세요. 김씨,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정국씨! 네. 물 하나만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으이? 400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잠깐만. 저번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내가 햄버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께 직접 나눠주면 몇 분이 걸리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400만 분이면은 저번보다 많이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JK씨. 네.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물만 먹으면 또 취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물만 먹으면 미친 하지 마시라고요. 미친. 왜요? 미친. 지민이 형. 죄송합니다. 소주를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음주 방송 안 합니다. 장난이에요. 네. 항상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마음가짐 항상 알겠어? 왜 그러세요 오늘? 네, 가보겠습니다. 큐티 섹시 러블리 지민 생쇼. 누구야? 자, 뭐야 지금 하고 있어? 예. 400만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 지민이. 예. 네. 뭐 먹었냐? 아니 케이크 그 촉촉. 응, 이거 씨. 시큼시큼한 냄새 나네. 머리 냄새 나네. 어? 뭐 시켜 먹었냐? 아니요. 뭐 시큼시큼한 냄새 나네. 약간 깐풍기 냄새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아, 깐풍기 먹고 싶다. 어, 어? 나도. 시켜 먹을까 지금? 아니, 난 엄마 밥 먹으러 간 거라고. You're my 박필터. 박필터? 네. 형 지민이 형 노래 제목 필터에. 응. 지민이 형. 아, 너가 준비한 거야? 네. 아, 진짜? 몰랐어요? 진짜 미안. 이미 회사뿐이라고 얘기를 다 해가지고. 아, 지민아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형님. 야, 축하해주려고 왔어. 근데 왜 이 작업실에서 하는 거야? 응? 뭐야? 여기... 여기 뭐 공룡이잖아. 공룡이잖아. 공룡이지. 어. 아, 지민아 형 작업실로 가자. 옮기자 이제. 아, 우리 뭐, 우리 이거 고대 때에서 갑니다. 뭐였으니까 그거 하자. 뭐. 아이씨. 야, 되게 낮게 한다 너. 작잖아요, 저. 뭐에 싫은 거지? 응원. 축하해 주러서 욕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나는 운동하러 가려고. 다들 그냥 가시네. 아니. 자, 그러면 오늘 초록색 병을 한번 누가 준비한 거야? 네? 누가 준비한 거야? 이거요? 어. 얘요. 아, 진짜? 생일 선물이야? 아니 또 기분 좋냐. 배 타고 넘어온 소리예요. 아니 이게 과음은 안 좋은데 간단한 술은 뭐 좋다 막 이런 건가요? 그렇다면은 딱 이렇게 하죠. 딱 새벽 모였는데 우리 어른인데 이만큼만 마시는 거 어때요? 그럴까? 오케이 오케이. 지민이가 원하는 야 물도 세 개 잘 갖고 왔는데 지민이가 원하면 하는 거지. 아, 세계 최초 음주 방송. 지미야, 세계 최초는 아니야. 지미 원하는 거 다 해. 자, 이만큼만. 제가 우리의 우정. 야, 너는 근데 야 소주가 좋냐? 난 진짜 소주가 안 맞더라. 형 소주 싫어하지. 나는 그냥 차라리 요즘은 그냥 위스키가 나은 것 같아. 결국 소주로 간다. 위스키가 좋지. 솔직히 술은 다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 근데 술은 다 좋아?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아, 술 냄새. 아! 짠! 지민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야, 과학실 온 것 같다. 토하지 말고. 진짜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너무 역해. 형 때문에 좀. 어, 진짜 나는 소주는 아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어, 왜? 술? 어, 초록초록. 어우, 야, 진짜. 어우, 이게 좋아? 아, 나 술은 뭐든 좋잖아. 최근에 진짜 진이 형이랑 소맥 하다가 속이 다 뒤집어진 거야. 빈속에 먹은. 아니야 뭐 먹으면서 이제 같이 먹었는데 와 이건 난 진짜 큰일 나더라. 여러분 술은 항상 딱 여기까지 시작? 적당히 마시. 우리가 방금 먹은 양이 그 좀 권장 양이긴 해. 오늘 머리가 좀 미담 같은데? 예쁜데? 머리가 너무 땀에 적셔져서 묶어버렸어. 머리 길고 있어야죠? 알고 있잖아요. 뭘 보는 척을 해. 그래서 이제 지민이의 온전한 시간을 위해 오케이 난 나가주겠다. 네. 지민아 생일 축하하고 저도 이제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미 여러분들 온전한 시간을 위해 잠깐 비켜주는 거야. 잠깐 비켜주는 거야. 예. 아미 여러분들끼리 대화 좀 하고 오세요. 저 갔다 올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대화 좀 하고 계세요. 뭐 어디 잠깐 가는 거야? 잠깐 비우자. 아미 여러분 또 시간 보내셔야 돼. 예, 여러분들 대화 나누고 계셨습니까? 세계 최초 이제 팬 여러분들끼리 대화 어때요? 여러분들끼리 대화 잘 나누셨습니까? 아 진짜 오늘이 뭔가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되게 예쁘게 여러분들 앞에 보일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내내 이제 연습만 하는 날이었어가지고 네, 아기 좀 낮출게요. 나의 지문 뿅. 머리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계셨나요? 어떻게 더 들어오시는 거지? 예이. 학원 끝나서 집 가면서 보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또 공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 오늘 제가 입에서 생일 진심 축하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확실히 멤버분들이 와주시니까 조금 이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바뀌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500만이네요. 아 나가시는군요.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해피 birthday. Mine.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까 제가 어쩔 줄 몰라서 이런 것 같아요. 네. 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그냥 물입니다, 이거. 제가 또 너무 당황해한다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물어봤네요.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하고 지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삶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봤어요. 그 비행기 이렇게 저 얼굴 붙여서 그거 한 것도 봤고 다른 해외에 이렇게 그 경기장에 이렇게 해주신 것도 봤고 부산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도 봤고 그리고 여기 저기 어디죠? 여기 용산에서 이렇게 또 뭐 해주신 것도 봤고 잠실도 받고 뭐 정말 많이 축하해 주신 것도 받고 버스 정류장에 제 사진 붙어있던 거 저 러닝하면서도 막 이런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뭐지 벽이 아니라 펄럭이는 거 또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진짜 모두가 이제 사실 태어난 날은 되게 모두에게 참 특별한 날인데 소중하고,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한 날인데, 사실 저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축하해 주시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번 주 되기 전까지는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막 생일이다 이런 실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도 잘 안 하고 그냥 좀 더 이렇게 몸 가꾸는 데만 신경 쓰고 연습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생일이다 막 이런 뭐 누가 축하를 해줬다 이런 실감이 아예 없었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축하를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한 번 또 놀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되게 많이 고립돼 있었구나 나도 뭔가 생각도 좀 멈추고 좀 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뭔가 좀 제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뭔가 가까이에서 마음을 잘 못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또 응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제가 단순히 막 옛날에는 제가 아미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친구 같고 동료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멤버들만 봐도 우리가 성격이 다 잘 맞는 사람들도 아니었었고 너무 다 다른 사람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 7명이 모여서 우리끼리 지내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쌓으니까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좋다 안 좋다의 감정이 아닌 뭔가 말로 형용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에게도 팬이 생기고 아미라는 존재가 딱 이렇게 생겼을 때 같이 우리 음악방송에서 만나고 공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서 되게 친구 같다, 동료 같다, 진짜 그 뭔가 상상했을 때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친구보다 더 그 감정이 더 나눌 수 있는 사이, 그거보다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저희한테 아미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러면은 일단 턱 막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한마디를 정의하기 힘들어서 그런 사이가 됐네요, 우리가. 이게 사실 무턱대고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에 동시에 또 사랑하고 보고 싶고 예, 그런 사람들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 한 2년 동안 이런 뭔가 나의 생각 정리와 뭔가 감정 속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서 예,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정 정리를 하고 풀었다가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진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참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뭐 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망이 있다면 정말 한 번만 공연시켜주세요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다 같이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지켜보실 텐데 네. 즐거워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이제 다른 서로 다른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못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 그 많이 보고 싶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아니 너무나 저희는 서로 이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얘기도 일상생활에선 잘 안 하죠. 누군가 보고 사랑한다 얘기는 사실 안 하죠.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네, 당당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는 사이죠 저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어떻게 700원 아 어떻게 들어오신 거지? 여러분 700만 분이나 들어와 주셨는데 사실 각자 다른 시간과 각자의 상황에서 봐주실 텐데 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엄청 보고 싶어요. 진짜요. 인터넷이 안 되고 네트워크가 지금 저 안 보이나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배가 고픕니다.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실 밥. 그리고 아까 뭐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방금 감사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께 다 감사해요. 부모님 아미 여러분들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뭔가 이 커가면서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들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미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I'm sorry.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올게요. 아, 우리 막 방송 막 이것저것 좀 같이 해보자 그랬었는데 우리 뭘 해볼까요? 다음에 보면은 우선은 제가 우리 멤버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한번 고민해봅시다. 일단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뭔가 같이 좀 진하게 있어볼 시간을 만들어봅시다. 일단 우선은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게 볼 시간을 마련해봐요. 아, 그래서 무튼 어쨌든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러 다 와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축하는 너무 가슴 깊이 잘 받았고요. 그걸 받은 제 감정은 잘 전달이 되었나요?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지금은 그리고 머리가 좀 많이 지저분할 텐데 아마 우리가 이제 만날 콘서트 하기 전이나 뭔가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머리가 아닐 테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온다 하면 오잖아요. 네, 또 오겠습니다. 갑자기 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리하자면은 우선 진짜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770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축하와 사랑과 아미 여러분들이 또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상 얘기하지만 늘상 과분한 사랑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시듯이 저도 보답할 수 있게 더 노력하고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또 대화할 수 있게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텀 조금 생기니까 너무 이게 보기가 부끄러워서 더군다나 저 오늘 너무 얼굴이 생얼이어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자신감이 없어서? 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예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네 하니까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줬었죠. 그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가장 행복해하는 곳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달라고 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해주세요. 저도 이거 끄자마자 사진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랑 시간 좀 자주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아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 바이바이.